그날이 찾아왔다. 오늘 그동안 정들었던 이 휴지타운을 잠시 벗어나고자 한다. 휴지타운 오늘 이사를 해볼 건데 새로운 꿈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려는 이유, 어느 날 한 우편을 받게 됩니다. 긴급공지! 새로운 무인도 섬의 주민이 될 절호의 찬스! 지금 이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초기 정착금까지 제고 선착순 마감 예정! 초기 정착금까지 준다잖아요. 에? 이거 안 갈 이유가 없어. 최대한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에이, 제가 없는 동안 그 좀 관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에? 제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에? 자,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자! 아, 어우, 겨우 왔네. 여기가 그 입구 팀 사장인가? 안녕하세요. 또 상당히 친절하시네. 저 오늘 처음 와가지고요. 예. 콩돌이와 빰돌입니다. 아우, 역시 오길 잘했구만. 어허, 오케이. 그것도 저 여권 사진 만드는 건가요 이게? 오케이. 와, 이거 여권 사진 잘 찍어줘야지. 요렇게 가겠습니다. 예. 와, 아, 제가 또 사진 빠른 잘 봤거든요. 네. 오케이, 저 북방구 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주할 섬을 선택해볼까요? 이게 또 지도가 뭐 이쁜 뭐 좋은 지형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예, 뭐요? 물건이요? 우선은 전등, 침낭. 침낭 아니면은 전등이 좋을 것 같거든요. 침낭은 어차피 집 만들면 필요 없을 것 같고 전등으로 가자. 실용성 가장 높은 걸로. 왜요?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탑승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떠나구만. 자, 가봅시다. 예, 도착했어요. 긴 여행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생활 주민이신가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누크잉크의 대표 너구리라고 해. 이분이 약간 가이드 같은 느낌인가요? 만능이네. 부동산도 할 수 있어. 텐트? 자, 간단하게 텐트 한번 지어보죠. 지금 위치가 보니까 바다 딱 보이고 약간 해수욕장 텐트 느낌으로 할까? 그지. 야, 이게 낫겠다. 이게 무인도 스타일이지. 여기다가 지을게요. 바다가 너무 가까워. 이게 낭만인데 사실. 여기로 지읍시다 그냥. 예. 자, 첫 번째 채트 완성. 오케이. 또 상부상조 하면서 서로 좀 잘 지내봅시다. 어이, 아내사. 이게 좀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이거 대충 치워. 그 어차피 너 집 안 지을 거야. 대충 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어차피 내 텐트 아니잖아. 오케이, 어느 정도 챙겨준 척 하면서 약간 생색도 좀 내주고. 아주 좋습니다. 지킴이 왜 커엽네. 아니 근데 야, 최면인데 반말은 좀 그런데. 너도 대충 지어. 그래. 이뻐. 호감도가 플러스 1 상승했습니다. 방송에서 캠프파이어? 이게 청춘이지. 청춘 즐길 줄 아는구만. 낭만이 뭔 줄 알아. 뭐가 필요해? 나뭇가지? 나뭇가지 10개? 저는 나무로 체리랑 다 챙깁시다. 우선은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좀 파밍만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진짜 게임이 대박인 게 실제 시간하고 똑같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같은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실제 4계절을 따라간다고 해요 게임이. 자, 좀 모아왔어요. 많이 모아왔죠? 먹을 거? 저 열매는 대단한 발견을 했네. 1인 1체리? 오케이,
무섭게니까 흔들어 제껴. 뭘 집으면 되지 내가? 잡초 같은 것도 이게 정리할 수가 있구나. 자, 뭐 왔어요? 빨리빨리 캠프파이어. 오케이.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휴지타운을 위하여 짝짝짝짝짝짝짝. 아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관련 일도 했고, 완벽한 비즈니스래요, 이번 무인도 이주 패키지가. 그래. 원래 소수 정예 느낌으로다가. 어라? 다음 이름을 직접 지어주자고? 오케이. 땡땡섬이야? 저는요, 참 좋은 섬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좋아섬! 그러면은 이런 의미를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우리 섬에 와도 정말 황홀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걸로 간다. 내가 제안한 이름은 바로 지리겟. 오늘 이곳의 이름은 지리겟 섬이야. 지리겟도. 지리겟도 괜찮은데? 아, 지리겟 섬으로 가자. 오늘은 여기부터 지리겟 섬이야. 지리겟 섬의 새로운 대표가 됐군요. 제가 촌장 각입니다. 아, 체리 주스야? 위하여 컴백! 짱! 가자. 피곤해. 요새 또 한창 뜨는 유튜브 대스타 나비 뽀뱃다오. 티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케이케네 이 사람. 얘는 딴인가? 오케이. 아, 보니까 이게 또 요번 시리즈에서 멀티플레이? 같이 이렇게 또 파밍도 하고 그런 식으로 놀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만납시다. 예. 오케이. 에? 그렇게 오래 잤다고 내가? 이건 뭔데? 여기 지리개섬 전용 스마트폰? 개꿀인데? 야, 이러면 심심할 일이 없겠구만. 스마트폰 오픈. 어서오세요. 여기 무인도라고 무시할 게 아니구만. 있을 거 다 있어. 이주 패키지 청구서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제 지금. 저 밝은 미소에 넘어가면 안 돼. 거의 뭐 사채업자 느낌입니다 지금. 49,800벨이면 얼마야 이거? 선생님 죄송한데 아직 제가 지금 빈손으로 와가지고 돈이 없거든요. 그죠. 네. 준비한 게 있다고요? 현지금 대신 마일로 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가입할 수 있다고 우리. 바로 마일리지 프로그램. 활동하면은 포인트가 쌓여서 그걸로 돈으로 교환하는 그런 느낌인 거구나. 5,000마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노골 마일리지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지리기섬 첫 번째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제작된 느낌인가 보군요. DIY 한번 해보자. 오케이. DIY 레시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볼래. 레시피와 재료. 그러니까 마크에서 그런 제작대 같은 거네요. 딱. 네. 전용 작업대를 사용해야 되고. 낚싯대? 나뭇가지랑. 오케이. 나뭇가지 다섯 개로다가. 오! 선물 팩트! 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신상 모자 획득. 이거 하나 써보자. 나무커였고. 이 지금 무인도를 헤쳐나가는 탐험하는 그런 모토랑 잘 어울리네요. 예. 얘한테도 뭔가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너 도와줬잖아. 자, 갖고 왔어요.
엉성한 낚싯대, 나뭇가지, 제작. 똑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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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았어. 자, 낚시 한번 싹 해보러 갑시다, 저도. 야야야야! 안에서! 나도 임마! 낚싯대 생겼다고. 방해해버리기. 야, 이거 잡히긴 잡히냐? 아까 보니까 그 바다 쪽에서 물고기 보였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쟤 지금 완전 헛짓하고 있는 거야. 아까 내가 여기서 물고기 좀 봤었는데. 어, 여기 있다. 샷. 물어라 물고기야. 아까 큰 놈 하나 있었는데. 샷. 물어라 물어라 맛있는 물고기. Nope. 오케이. 아니 뭐야? 방금 잡은 거 아니야? 아, 어, 야, 큰 놈이다. 이거 봐. 오, 왕건이다 완전히. 아차! 이리 와! 오! 물고기가 아닌데요? 물고기 맞아 이거? 클리오네를 잡았다. 천사가 된 기분이야. 뭔가 물고기가 아니고 좀 희귀한 놈을 잡은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운 휴지타운 지리개섬 정착기 한번 즐겨보았습니다. 아, 지리개섬의 다음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